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코앞에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윤장현 시장 임기 내 착공이라는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정경원 기자입니다.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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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는 윤장현 시장 임기 내 착공이라는 원칙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4.5km였던 우선 착공 구간을 2.89km로 쪼개 자체 조사로 대체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공론화 작업조차도 이제 끝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 착공이라는 것은 윤장현 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하거나 시민들이 합의해 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강행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서두르기보다는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량짜리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2조 원이 넘는 공사비를 투입하는 것,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해마다 운영 적자가 1,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간 운영 적자가 약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약 5천 명 이상의 청년에게 매달 200만 원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다. 시민단체는 득보다는 실이많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